이지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신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민심표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지난 강의 13강, 14강에 보면 민음표, 정음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신표도 이와 같이 민심표, 점심표로 구별됩니다. 점이 붙어서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민심표의 길이들은 민음표, 정음표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심표들은 음표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음표에서 오음표를 배웠듯이 심표에도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생긴 온심표가 있습니다. 온심표는 온음표와 같이 내박을 쉬게 되는데요.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옆에 온음표를 그려놓겠습니다. 민음표 중에 이분음표가 있다면 심표에는 모자 모양으로 생긴 이분심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박을 쉬게 되고요. 오음표와 함께 이분음표도 함께 그려놓을게요. 여기까지는 생긴 게 쉬운데요. 사분심표부터는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심표가 나타납니다. 사분심표라고 부르고 한 박을 쉬게 됩니다. 똑같이 사분음표를 그려놓을게요. 사분심표가 있다면 팔분심표가 있는데요. 민음표에서 사분음표 다음 팔분음표를 그릴 때는 사분음표에서 꼬리만 추가하면 됐었지만 팔분심표는 아예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2분의 1박을 쉬게 됩니다. 8분 음표에서 16분 음표로 갈 때 꼬리가 추가됐다면 16분 심표로 갈 때는 앞에 머리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4분의 1박을 쉬게 되고요. 비교하기 쉽게 16분 음표도 함께 그려놓을게요. 꼬리가 점점 추가됐던 민음표와 달리 8분 심표, 16분 심표도 머리가 3개인 심표도 나타나게 됩니다. 32분 심표고요. 머리가 4개인 64분 심표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심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